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8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신과 함께 또 매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역시 그 데일리의 힘이겠죠? 네. 요즘 시간이 잘 안 가요, 정프로? 하루하루가. 근데 저희가 정말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쩜 저희의 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과 함께 역시 빼먹지 않고 2년 가까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과 함께 음성과 영상으로 동시에 아마 여러분께 서비스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저희 주식투자 아카데미에서도 잠깐 강연장에 서셨던 분이고 그렇다면 베스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고 라는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요즘처럼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한번 모셔야 될 분 예, 저희가 불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종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홍세종 연구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분이 어느 분야 담당인지 뭐 몇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주로 컨텐츠 그렇죠? 미디어, 네. 광고, 통신, 통신도 합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이지. 조만간 이제 한 2년 안에 신과 함께를 다루게 되실 분 아니야? 신과 함께를 분석에 대해 저희도 미디어이자 컨텐츠이자 뭐 신규 상장 종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신과 함께 다루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정확히 분석해서 또 보고서로 또 한번 정확하면 안 됩니다. 잘 좀 해줘요. 네, 우리는 상장하기는 어렵지. 운 좋고 피냐 우리가. 자, 운 좋으면 상장할 수도 있지. 상장하게. 우리 홍세종 연구위원님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저희가 신과 함께해서 이 컨텐츠 관련해서 다룬 적이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죄다 극장으로 간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극장주 같은 경우는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뭐 극장을 비롯한 극장으로 대표된 이런 컨텐츠 업종들이 진짜 이런 좀 경기가 안 좋다고 느낄 때 좋아질까?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질지 네.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요즘 미디어 업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예요. 네. 어제의 제왕이 오늘은 거지가 되고 지상파 3사 지금 다 천억 뭐 이렇게 적자가 꼭 집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콕 집어서 뒤에서 리프로즈를 지금 못 닮고 계신 MBC도 거의 한 천억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출연료를 많이 받는 바람에 적자를 많이 봤다고. KBS, 예. KBS 보고 한번 하시죠, 김프로님. 김프로님이 또 KBS에서 출연료 많이 받는 바람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거기도 적자죠. 근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아니, 게스트로 주에 한번 나가는 사람까지 그렇게 참나. 진행자면 내가 얘기를 해지. 그것도 심야 11시 반 넘어서, 11시 넘어서. 네? 적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무튼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 달 반밖에 안 된 사람을 참나. 여튼 지상파는 굉장히 요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반면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뉴미디어 쪽이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 같은 것들도 오늘 한번 그렇죠.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일단 뭐부터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연구위원님? 네, 뭐 아까 그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극장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화관 같은데요. 네, 영화관이고요. 뭐 경기 방어주기는 한데 뭐 올해 들어서 사실은 뭐 경기가 뭐 좋아도 빠지고 이제 뭐 안 좋아도 빠지고 항상 주가가 빠져서 극장 주가 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 남성 여성 데이트 하기에 가장 좋은 옵션도 여전히 극장이고요. 네. 또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극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GV가 뭐 당연히 1위일 테고. 네. 메가박스가 2위인가요? 메가박스가 현재 3위고요. 아, 롯데시네마. 네, 롯데시네마가 이제 2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 회사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CGV가 절반 넘어요? CGV가 한 47% 정도 되고요. 이제 롯데시네마가 20% 중반, 그다음에 이제 메가박스가 20% 정도
돼서 사실 이쪽 3사를 다 합치면 뭐 90% 가까이. CGV의 직영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근데 네. 좀 아, 직영 아닌 것도 있어요? 아, 그거 저기 개인 사업자가 CGV 간판 달고 아, 프랜차이즈요? 프랜차이즈로 하는 경우도 많지. 진짜? 아, 그래요? 아, 그건 몰랐어요? 그 나 그럼 돈 좀 벌면 나도 네. 그럼 CGV 영화관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몰랐네. 무슨 그게 이제 제 커피숍 내지 제 꿈이었는데 이제 네. 그 건물주 네. 이제 건물 제가 건물주라면 이제 꼭대기층을 이제 CGV 간판을 달고 이제 사업을 하면 참 인생이 편안할 텐데 예. 또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많지는 않고요. 아, 건물주여야 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상대적으로 편안하시겠죠. 아무래도 건물 임대했는데 만약에 3년 있다가 나가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근데 또 요즘 예전에는 원래 이제 위탁 수수료 네. 개념으로 이제 뭐 간판을 다는 대가로 뭐 연 뭐 1억 뭐 이렇게 이제 위탁 수수료를 주셨다면 네. 요즘은 또 계약 조건이 이제 티켓 세일즈의 일부를 이제 받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CGV나 메가박스에서 위탁점에는 이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가셔서 이제 감시해요? 감시라기보다 이제 관리지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아~ 이렇게 좀 아, 왜냐면 내 아는 합니다. 선배가 그걸 두 개를 했어요. 지방에서 아, CGV 같은 거 돈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요즘엔 그 그냥 넘겼다 그러더라고. 뭐 잘 아, 요즘 옛날 같지 않던데 위탁점들이 이제 또 극장이 사실 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5년을 좀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으로 한 13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극장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CGV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분도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왠지 얘기하는데 그럴 것만 같고 13년부터 그 논리가 뭐 사실은 아예 말이 먹히지 않았을 정도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이제 극장 시장이 사실상 정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스틸 많이 가는데 이게 우리 국내 이제 인당 관람 횟수라고 네. 하죠. 한 4.3회 정도 돼요. 네. 그 세계 기록이에요? 세계 기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이고요. 네. 아, 영화를 제일 많이 봐요? 사랑하는 국가고요. 인당 관람 횟수로 놓고 봤을 때 1년에 4.3회. 4.3회.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이제 피님께서도 이제 저 이제 우리 나이대 피니까 제가 좀 간격차가 프로, 좀 프로. 예, 프로님 프로. 예, 좀 간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요 간격차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대부터 예. 한 뭐 한 4, 50대까지가 이제 아, 자주 보시면 뜨겁게 영화 뜨겁게 보는 나이다 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영유아라든지 노년층을 제외하면 실제 관람 횟수는 사실 6회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그럴,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지. 또 그러네. 70대 어르신들도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영화 나오면 전 국민이 다 보고 보지? 계시다고 하셔도 두 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하. 근데 그 흐름이 깨진 거예요, 그럼 지금? 깨졌다기보다는 이제 네. 드디어 이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볼 사람은 다 본다.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한 거죠. 성숙 단계. 맞습니다. 볼 사람 다 보고 있다. 네, 아무리 열심히 극장 가서 데이트를 해도 볼 수 있는 날짜는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영화가 좀만 재미없어도 이제는 안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OTT를 포함한 대체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집에서 보는 듯 맞습니다. 네.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 안 될 거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 그러니까 1인당 관람 횟수가 줄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인당 관람 횟수는 증가가 거의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정체와 2.2억 명 관람객 정체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년을 보면 거의 8천만 명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13년에 내려앉고 뭐 조금 등락은 있었지만 2.2억 명에서 거의 성장이 2018년까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년에 한 0.7% 정도씩 늘고 있어요. 네. 늘기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빨리 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볼 사람들은 다 이제 영화 충분히 보고 있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바대로 고령화가 점점 되면 네. 새로 10대로 진입하는 아이들 숫자보다는 네네. 새로 70대로 넘어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면 70대는 이제 영화 아유 무슨 뭐 영화요 아유 그냥 집에 가서 쉴랴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딱 그. 박스피랑 비슷하게 네. 약간 흐름이 딱 정체가 된 것 같아요. 영화를 그래서 박스 오피스라고 하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보세요. 저쪽 맞습니다는 박스 오피스. 저쪽이 또 핵심이신 것 같아서 네. 전적으로 좀 밀어드리려고. 사실 영화에 관한 세 사람 중에 제일 제가 나을 겁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위탁점
지인분 받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문제는 시장이 성장이 없다면 사실은 다른 나라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M&A가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극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었고요. 콕 집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제이 콘텐트리가 가지고 있는 메가박스 영향이 좀 컸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실제 원래는 메가박스 이제 시너스 이제 두 개가 합병된 그렇죠. 아. 지분을 아, 시너스가 있었죠. 참. 지분을 반반씩 이제 나눠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제이 콘텐트리가 잔여 지분을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사들이면서 이제 그때 당시 97.9%의 완벽한 자회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점유율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롯데와 CGV를 압박을 했고 실제 점유율도 상승을 했어요. 한 17% 정도였다가 메가박스가 메가박스가 지금 아. 20%를 상회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3% 포인트를 상승시키려는 구간에 네. CGV와 롯데시네마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출혈 경쟁이 더 심화가 그 말씀은 되면서 극장 수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극장 수가 아. 더욱더 늘었고요. 이 크지 않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계속 출점이 아. 이루어지면서 출혈 경쟁이에요? 출혈 경쟁의 일부로 저희가 아. 해석을 좀 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저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도 있잖아. 거기 CGV가 있었어요. 네. 메가박스로 바뀌었어요. 아 그런 것들이 또 많아요. 원래 또 뭐 네. 강변도 CGV였다가 또 바뀌려고 하다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이트들에 대한 경쟁도 더 심화가 아~ 됐었던 거고 시장 자체는 별로 크지도 않고 맞습니다. 약간 우울한 시장인데도 맞습니다.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네네. 시장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중국 시장에는 1등 2등 아니면 못 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자는 쪽입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찌됐든 여전히 국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또 반면에는 이제 3위 사업자다 보니까 네. 또 2위 사업자의 격차를 좁히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타깝게도 한때 37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던 정말 국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회사였던 메가박스조차도 작년 기준으로 210억 정도밖에 못 벌어들이면서 ROIC가 사실은 극장 산업이 현저히 많이 좀 내려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사 체제로 과점돼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극장들도 있잖아요. 시내 보면 대한극장이라든지 서울극장이라든지 네. 거기는 근데 흑자 납니까? 굉장히 아니, 좀 희한하게 나는 그런 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비상장사긴 해도 그걸 알면은 3위 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거기가 1등 업체였지. 대한, 명보, 스카라, 피카디리, 헐리우드. 또 약간 미래 직종으로 좀 약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위탁점 오픈이라든지 나는 점도 있고요. 네. 안 나는 점도 있지만 실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 갈 거야, 젊은 사람들이. 네, 탑3 플레이어가 이렇게 경쟁을 어려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는 개별 사이트들이 아주 뭐 용이한 업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그럼 극장에 이런 극장주들은 영화가 대박 영화가 나오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영화 대충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요. 네. 그 배급사들 기준으로는 이제 영화를 실제 이제 투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투자 유치하고 또 마케팅하고 이런 배급사들은 영화를 배급할 때 기대감이 있는 구간의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하긴 합니다. 배급사는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에서도 네, 네. 실제 덱스터가 투자했던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경우도 신과 함께 저희 네 신과 죄송합니다 네, 경제 신과 네 신과 함께도 네. 이제 관람객이 초반에 올라갈 땐 주가가 반응을 해주다가 실제 그게 숫자로 인식되는 실적 발표 때에는 오히려 주가가 맞아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아, 배급사 말씀이시죠 배급사입니다 이거는 좀 전까지는 우린 극장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근데 극장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극장도 어떻게 보면 관객 수와 연동해서 기대감이 먼저 올라오고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선제적 움직임이 보이는 게 정상이지만 배급사나 극장이나 우리가 입장권 내고 9천 원 내고 들어가면 어차피 비슷하게 나눠 먹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나눠 가시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그 5년 전
뭐 길게는 5년 정도 있었던 그 패턴 때문에 조금 흐름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람객이 성장해도 경쟁이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성장을 해도 주가가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극장들은 맞습니다. 디스카운트 뭐 할인 쿠폰 이런 거 막 뿌리나요? 했을 거나 또는 출점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악화됐는지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하고 결국 극장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많습니다. 네. 영화나 뭐 좀 잘 될 것 같다고 극장에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되겠군요. 수익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전략이죠. 그렇기도 하고 보여주신 그래프 관객수 그래프를 보니까 네. 뭐 재밌는 영화가 한번 터지더라도 네. 또 8월 달에 그래서 재밌는 영화 한번 봤으면 네. 9월 달에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가고 네. 그 연간으로는 재밌는 영화가 많이 터지든 안 터지든 사람들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횟수는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실제로 예.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극장 사업자들의 발목을 좀 붙잡고는 있습니다. 좀 올해 특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7페이지에 이 극장 관람객 추이를 보시면 네. 저도 좀 믿기 어려운 숫자가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1Q19 그다음에 이제 이번 2분기까지 보시면은 2분기에 국내 극장이 무려 YOY로 18%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아, 작년보다 작년 대비로 동기 대비 맞습니다. 그리고 예. 연간으로도 약 7~10% 정도의 성장을 올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주요 원인은 외화 영화가 올해 너무 라인업이 좋아요. 알라딘이 1200만 관람객이 나올 줄 아무도 모르죠. 알았을 것이며 뭐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극한 직업 또 그 의외로 대박 나버렸지.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가 되었고요. 어? 기생충. 아, 네. 그것도 의외지. 두 개의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극장 산업 성장을 외화와 함께 이끌었고 이번 하반기조차도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아, 라인업들이 좋습니까? 혹시 프로님 그 겨울왕국 보셨죠? 네. 이번에도 또 겨울 시즌에 맞춰서 겨울왕국 시즌 2가 등장을 하면 이제 손에 손 잡고 다 같이 극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겨울에 또 나오는지 공개가 되죠. 네, 라인업들은 보통 연초에 1년치 라인업이 얼추 공개가 이렇게 애널리스트한테만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영화 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요? 각 회사의 IR 자료를 다 통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애기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형님. 네. 그럼 영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일단 영화 뭐 극장 쪽은 그럼 올해 전망은 괜찮다? 아, 사실 관람객만 성장하면 네. 이게 또 쉽게 저희가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을 좀 확보하는지 여부를 좀 그렇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네. 또 올해는 참 이게 모든 게 참 잘 맞아요, 극장에게. 실제 관람객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 J콘텐츠리와 롯데시네마가 이제 언론 자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 IPO를 이제 기업 공개를 준비를 J콘텐츠리가 메가박스죠. 메가박스고요. 네. 그리고 롯데시네마도 내년 중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비상장이에요? 아직 롯데시네마가 이제 롯데컬처웍스 내 비상장 회사고요. J콘텐츠리는 현재 이제 메가박스라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상장 전에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구조는 전 산업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람객 성장과 더불어 극단적인 예로 올해 J콘텐츠리의 극장 영업이익은 제 추정치대로라면 410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작년에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경영을 합니까? 상장 관람객을 늘고 관람객이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찌 됐던 J콘텐츠리도 상장 준비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 번째는 지난 수년간의 출혈 경쟁을 겪었더니 이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출점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걸 회사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셨고요.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시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극장은. 아니 그럼 앞으로도 뭐 문제 없네.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면 이익이 400억씩 나오는 수익성 위주로만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과연 내년 극장이 역성장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레벨업된 상승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 자금을 유치하신 이후에 그 공모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이제 가급적 극장이 아닌 다른 쪽에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최소 올해 그리고 길게는 내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52시간제 도입된 것도 영화 관객 늘리는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업계에서는? 업계에서 사실은 52시간까지 말씀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람객 이제 극장 시장 자체가 너무 성숙했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라인업이 좋냐 아니냐가 여전히 좀 핵심 지표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야 그러면 그 디즈니 그 스케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네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계속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주 구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원하신다면 체크를 하시고 네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극장주는 극장은 돈 버는 게 표 팔고 그다음에 그 팝콘이나 뭐 이거 하는 거 말고는 예를 들면 배급 이거는 아예 다른 건 거죠? 맞습니다. 모든 매출액이 네. 어떻게 보면 관객 수에 연동돼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홍세종이 극장 가서 티켓 사면 네. 티켓 매출이 되죠. 상영 매출. 네네네. 그리고 홍세종이 들어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위해서 팝콘을 사면 이제 매점 매출이 되고요. 홍세종이 들어가서 5분 정도 앞에 광고 보는 게 광고 매출. 아 광고 매출이 그리고 있구나. 아까 프로님 지인이 그만두신 위탁점 이게 위탁 매출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의 수익이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극장은 어떻게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상장이 오래돼요? 아닙니다. 내년 2분기 정도. 그럼 이제 있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포트에 이제 그 CJ 그 뭐죠? CJ E&M? CGB. 아니, CGB. 네. CGB를 이제 놓고 있다. 네. 근데 상장이 되면은 어쨌든 포트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GB도 영향 받는 거 아닌가? 실제 내년에 이제 뭐 펀드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거죠. 이제 IPO 네. 이후에는 네. 또 회사들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네. 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올해 CGB와 J콘텐츠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내년에 했어야 될 고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다 보니 사실 벌써부터 할 고민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고민인 건 맞습니다. 네. 극장주는 근데 예를 들어 세 개가 있다고 쳐도 아직 상장 전이지만 세 개가 동시에 있다고 쳐도 어디서 하나 비슷비슷하겠네요. 왜냐하면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또 CGB는 또 메가박스와 다르게 네. 또 글로벌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아, 다른 나라가 맞습니다. 영어관 사업해요? 베트남 상장을 항상 생각했었던 회사고 실제 상장 수요 조사도 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터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터키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그걸 또 한 8천억 좀 안 되게 비싸게 들어가셔서 사실 네. 8천억 주고 터키 맞습니다. 영어관 체인을 샀어요? 멀스를 샀는데 8천억을 주고? 네. 그 이후부터 주가가 지금 안 좋아요. 네. 8천억은 좀 비싼 거 아니야? 터키에서 좀 몇 개를 산 극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CGV가 네. 올해 국내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네. 중국도 견조한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베트남도 작년에 축구를 너무 잘하셔갖고 우리 박항석 감독 체제 이하에서 관람객이 좀 줄었다가 좀 정체였다 올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시집이가 시집이의 모든 지역이 4DX까지 포함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주가가 사실 하락한 건 터키 뭐 시장 하락도 있지만 그 마지막 그 터키에 대한 불안감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세적으로 오늘 2019년처럼 홀수회가 영화관이 좋죠. 이 짝수애들은 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잖아요. 프로님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해박한 지식의 제가 아니 당연하지. 왜냐하면 여름에 한참 영화 많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한 달 빼버리기 김, 때문에 김프로 프랜차이즈 할 거라니까요. 이게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옛날에 한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영향이 근데 이렇게 아주 크진 않고요. 네. 뭐 사실 뭐 항상 후행적인 거죠. 지나놓고 보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인데 네. 뭐 그렇다고 뭐 글로벌 이벤트 한다고. 우리나라 광고 산업이 뭐 크게 성장하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이제는 크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점차 감소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야, CGV는 그럼 이 베트남 관객의 특징과 터키 관객, 중국 관객이 다 밥 뭐 오징어 좋아하는지 팝콘 좋아하는지 뭐 다 그 자질구레한 거 다 알겠네요. 결과적으로 다 아실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시는 사업자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니까 아, 이제 그런 거 눈에 안 해버린다. 네, 그냥 투자 안 해. 뭐 아, 이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회사가 무거워진 거죠 주가 아,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홍세정이 엄마 좋은 거야. 응? 복잡해지네. 기업 탐방 가려면 터키도 가, 뭐 베트남도 가, 영화 가서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베트남도 한번 뭐 덕분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터키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좀 디테일한 거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영화 가면은 CGV를 전 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 여의도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네. 제일 많으니까. 근데 그 내가 어느 특정 영화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어느 날 갔는데 하, 뭔가 어색한 거야. CGV를 맨날 가다가 이제 다른 데를 가니까 다른 데를 그 두 개 중에 제일 가. 뭐까지 어색하냐면은 팝콘 있잖아요. CJ에서 만드는 그 CGV에서 만드는 팝콘은 굉장히 바삭바삭해. 그 특히 카라멜 팝콘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시켰는데 뭔가 촉촉하고 눅눅한 것 같다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 좌석 매진율하고 그 팝콘의 질이 관련이 있어요. 아 계속 빨리빨리 돌아줘야. 계속 빨리빨리 튀기니까 그러니까 바삭바삭한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빈자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좀 눅눅한 것 같고. 아 이런 거 미리 협찬 좀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딱 미리 돈 받고 이렇게 CGV 해주고 딱 넘어가는 게 트렌드인데. 팝콘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해주네 저렇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쵸? CGV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뭔가 세련돼요. 네, 네. 확실히. 위치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미소지기. 이제 알바생들도 이제 사이트당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또 그 대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로 투자자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소비자는 좋지만 또 영화만 봐야 되겠구나. 네. 극장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극장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컨텐츠사, 뭐 영화사, 제작사를 좀 또 가야 되나 이제? 네. 네. 제작사 방송사. 제작사는 제일 큰 데가 드래곤 거기입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상장한 지 뭐 2년이 좀 안 된 회사고요. 작년에 아주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뭐 거의 뭐 작년에 슈퍼스타로 불렸던 회사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랑 영화 제작하는 데죠? 드라마만 일단 하고 아, 있고요. 아, 드라마만요? 네. 영화도 향후 뭐 당연히 전략 방안 중에 하나로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가장 많이 제작하시는 주로 뭐 있었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뭐 M&A 이전 이후를 뭐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태양의 후예도 이제 화인단 픽처스 이제 선샤인 드래곤 미스터 선샤인 최근에 이제 정령의 춤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제 아스달 연대기 그거 좀 이제 그거 약간 좀 네. 망각인 거 완전 주사지 이게 네. 주가가 모든 걸 항상 좀 보여줬었고요. 호텔 델루나 이런 것들이 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관여한 좀 큰 거다 싶으면 거의 거기서 했군요. 우리나라가 네. 구조적으로 항상 지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좀 크다 싶으면 CJ가 많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특히 작년부터 이제 제작비를 이제 크게 늘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언론재료 기준 뭐 한 430억 이상이다. 그럼 넷플릭스에 반해서 반은 넷플릭스로부터 이제 반 이상 회수를 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작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많은 제작사들이 또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J콘텐츠리가 또 방송 사업을 JTBC 컨텐트 허브라는 또 이제 드라마 제작사 및 유통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간 올해 기준 한 15편 정도 드라마를 네, 투자하고 제작하고 두 회사가 어쨌든 규모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크고 네. 다작을 하고 대작을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J콘텐츠리가 의외 히트를 많이 내요. 네. 가성비가 좋은 네. 스카이캐슬 혹시 거기에? 그렇죠. 맞아? 또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네. 네. 그 최근에도 뭐 하나 있는데 최근에 하는 것 중에 제가 항상 발음을 실수하는 보안관이 아니고 보좌관. 아 보좌관. 네. 그게 이제 최초의 시즌제 드라마거든 그게. 근데 보좌관하고 아사다라고 같이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사다를 안 보고 보좌관을 보는데 이게 제작비 훨씬 싸요. 누가 들으면 하루 종일 드라마 네, 보는 분 같아. 굉장히 그 행복한 지식에 제가 계속 놀라고 있는데. 아니 저는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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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콘텐츠 업체를 경영하잖아요. 네. 뭐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한 500, 뭐 한 40억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500억대 중반 정도. 보좌관은 이제 물론 회차가 좀 적기는 하지만 10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그렇지. 되고 있는데 뭐 똑같이 넷플릭스에 팔았고요. 네.
이제 전체 제작비의 뭐 50에서 60% 보장받고 넷플릭스에 팔고 대신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 더 좋았다고 좋았겠죠. 말을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국내 TV와 판권 시장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제작비를 증가시켜서 흥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제작비가 적은 규모인데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VOD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극단적인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첫 회를 잘 보고 아 느낌 온다 싶을 때 확 지르는 게 시점이 맞습니까? 주가 움직이죠 실제로? 실제로도 좀 움직이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강연 때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미디어는 항상 핵심 지표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핵심 지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장도 아까 뭐 라인업도 단기적으로는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핵심 지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보단 극장의 전략적 수익성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연간 거의 뭐 30편에 육박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나 제이 콘텐츠리처럼 연간 뭐 8편 제작, 7편 투자 이렇게 거대하게 많이 투자하시는 회사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아, 네. 망작이 나오니까 망작과 대작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업체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반 작은 제작사 대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확률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1년에 3, 4개 만드는 제작사는 네. 결국 그 한두 개의 흥행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아. 주가가 더 요동칠 수 있겠지만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어떻게 보면 전혀 제이 콘텐츠리 입장에서도 스카이캐슬 작년 말에 아예 기대가 없었어요. 그거. 그렇지. 첫 번째 뭐 몇 퍼센트 안 됐죠. 첫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도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판권을 판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하지만 터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스달 연대기가 흥행에 실패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적자는 아니었고요. 또 향후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사고 파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7년간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제 계속 되뇌김은 죽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 지표를 알고 있으면 주가가 하락해도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살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데 사실은 정령의 춤만 보고 드래곤을 팔면 그거는 핵심 지표로 보고 판 거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럼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의 네. 핵심 지표라면 네. 결국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배우가 그 드라마의 그 소속사인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고요. 뭐 회차 계약은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옮겨 다니실 수 있는 그럼 그렇죠. 뭐가 핵심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 업체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네.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매출액 증감률. 특히 매출액에서도 국내 TV 광고라든지 VOD 어떻게 보면 분기 분기마다 흔들릴 수 있고 네. 구조적으로 사실은 고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광고 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유통 판권 매출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권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향 수익 수익이 가장 중요하고요. 글로벌 향이라는 게 뭐 세계를 향한 세계를 향한인데요. 네. 주요 수익은 사실 제일 핵심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넷플릭스 미국 네. 사업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사업자. 아. 중국이라고 한다면 또 핵심이 되는 사업자들은 BAT라고 부르는 결국 텐센트, 유쿠, 아이치 이 3개 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뭐 2015년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중국에서 터지고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날아갔었잖아요. 네. 제한된 국내 시장이 아닌 새로운 판권 시장이 열렸다라는 중국에서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거고 반대로 중국이 사드 구간으로 인해서 닫혀있는 상황임에도 작년 스튜디오 드래곤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은 거의 90% 이상 넷플릭스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 매출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상당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작년까지는 거의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네. 넷플릭스가 네. 시장의 콘텐츠 그렇죠. 구매액이. 네. 네. 그러다 작년에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약 500억 정도 그렇죠. 지불을 한 거고요. 네. 500억이면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인 겁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억이라는 액수는 예. 원칙적으로 그냥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원래 없던. 원래 없던 거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래 팔던 이제 미주 지역 나가던 거 이제 넷플릭스가 독점 판권을 요구하니까 일정의 카니발레이션은 있겠지만 얼마나 실제 벌었어요? 그럼 넷플릭스 없을 때는 보통 참 뭐 또 어렵긴 하지만 잠시 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 기준으로 네. 400억에서 몇 천만 원이 좀 부족했던 회사긴 한데요. 작년에 일회성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 뭐 한 500 한 20억 정도. 120억 순증은 넷플릭스 덕이다. 최소 120억 순증이 넷플릭스 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500억만큼 영업이익이 더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500억 주고 샀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죠. 넷플릭스에 매출하기 위해서 네. 제작비를 그만큼 더 그거를 제작, 말씀드린 선샤인 같은 것들 그 세트만 만드는데도 한 100억씩 정확히 말씀하신 네. 거고요. 네. 그 13페이지쯤에 맞습니다. 네. 13페이지에 보시면. 넷플릭스를 감안하고 네. 제작비가 동반 증가를 한 거고요. 그러겠지. 어떻게 보면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원하니까. 맞습니다. 아. 계산을 해보면 세 번째 줄 이제 미스터 선샤인의 제작비를 제가 한 43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430억이 맞습니다. 네. 참고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100억이면 되게 큰 작품이라고 아유, 했었거든요. 여기면 뭐 우리 팟캐스트도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인데. 참고로 넷플릭스가 광고를 위한 국내 유일의 매체가 저희입니다. 아, 저희가 넷플릭스에 블랙미러를 저희 광고해 주셨어요. 아, 역시 또. 아, 진짜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리고 단가는 되게 짜도만.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최소 300억 원 이상을 이제 그 작품을 그때 공정 공시 보면 이제 공시 보면 중고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GP 마진이 뭐 한 140억 이상. GP 마진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관비만 제외하고 네. 이 프로젝트에서만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인 거죠 지금. 140억 정도면은 거의 넷플릭스에서 준 액수의 반은 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광고 수익보다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준 돈이 더 크네요. 훨씬 크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런 작품들을 사전에 만들 수도 없었을 거고요. 아, 진짜 그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이래요. 그 미스터 선샤인 같은 네. 경우는 제가 PD 출신 그 영화 쪽 그 교수를 한 분 아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그 구한말 조선 말에 개화기의 그 세트장이 없대요. 네, 그 세트장을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 뭐 저기 태조 왕건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세트장 자체를 만들어 저 집안. 네. 근데 구한말 근대화 초기에 그 장군의 아들 있잖아. 장군의 아들. 아 그게 세트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건. 아 그래요? 아 그럼 그건 베니아판 이렇게 하는. 베니아판. 미스터 선샤인은 기찻길이니 뭐 그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세트장 뭐 소품 굉장히 많은 가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익을 확신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떻게 보면 올해 판을 더 키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스달 연대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핵심 지표는 제가 아까 이제 매출액 증감률 그리고 이제 해외 판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작비 증감률이에요. 결국 우리는 매출액 증감률이 더 빠른지 예. 제작비 증감률이 더 빠른지를 항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더 많은 액수를 올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제작비는 그 특성상 국내 방영권과 VOD로 회수할 수 있는 액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당 예를 들어서 이제 방영권을 사가서 지상파나 케이블이 이제 방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당 10억 원 이상을 광고로 회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 규모를 아무리 시청률 많이 맞습니다. 나와도. 뭐 시청률이 40%라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얼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영권은 액수는 사실 제작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VOD도 뭐 예전에는 1~2억 지금도 그래요. 1~2억만 나와도 괜찮다. 또는 3~4억이면 진짜 대박.
뭐 예전에 도깨비는 제가 듣기로 뭐 한때 6억까지도 이제 회당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6억 뭐 사실 3, 4억을 20회로 곱해봐야 뭐 60억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네. 큰 돈 아니네.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가 돈을 더 줘도 어떻게 보면 마진은 반대로 희석이 될 수도 있는 제작비가 많아지면 맞습니다. 구조를 아, 갖고 그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그 저희 제이 컨텐츠를 듣고 캡티브 마켓에서 주로 대작을 납품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션샤인도 CGV에 저 뭐죠? TVN에서 네. 그리고 제이 컨텐츠의 보좌관도 JTBC에 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계열 관계에서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수그리하고 왜냐면 그 계열사들은 조금 안 좋잖아 지금.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또 통상 이제 업계에서 생각하는 그 편성 비율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제작비 대비 보통 한 제작 일반 이제 개별 제작사들도 그렇고 한 50에서 70% 정도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70%를 보장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 70%라면 이제 예를 들어 제작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방송사가 그걸 70억에 주고 사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400억짜리면 200억밖에 못 주는. 원래 280억 줘야 되는데. 더 줄 수 없는 거죠. 왜냐? 방송사도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적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방영권을 사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갖고 가서 열심히 광고 수주에서 맞습니다. 틀어봐야. 국내 시장 규모를 아예 감안을 안 하고 방영권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드라마 제작사들은 얼마나 넷플릭스랑 혹은 뭐 해외 판권이 잘 할 수 있느냐 요거가 주가에 거의 뭐 직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그 새로운 시장은 넷플릭스가 없었을 때 원래 있던 시장이 회복되는 게 주가의 핵심 지표예요. 넷플릭스가 없었을 맞습니다. 때? 맞습니다. 그 이전 시장, 그 네. 이전에 우리에게 성장 동력을 보존해 주던 시장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중국입니다. 일부에서는 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실제 그렇죠. 사실이고요. OTT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일부. 다만 그게 언제쯤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아올지도 사실 가늠을 잡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또 막상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하우스로 다 제작을 해버릴지 작가들 데려가서 아니면 우리의 콘텐츠를 사줄지 직접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인데 한 가지 이슈만 해소가 되면 불확실성 없이 매출액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판권 판매 주의를 중국이 만명유통시장 맞습니다. 네, 철저하게 넷플릭스 그 이상의 유통시장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예는 이미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요 작품만 실제 적어온 거지 별에서 온 그대에 사실은 6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판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헐값에 넘긴 거죠. 이거는 중국에 팔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렇게 될 줄 몰랐지 뭐. 6억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자료 보면 누적 뷰어십이 중국에서 뭐 80억 뷰 그러니까 6억에 사가서 중국에서 돈 번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대박 난 거지 대박. 아이치가 대박이 난 거고요 실제로. 네 사간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 수출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싸게 주면 안 되겠다는 자극을 한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도 급격히 상승했고요 중국 내에서. 그리고 이 정점을 뭐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뭐 푸른 바다의 전설까지 원래는 보여줬어야 정상이지만 결과적으로 푸른 바다의 전설 전후로 우리나라의 판권 판매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사드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중국과 해결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바라보고 가면 됩니까? 철저하게 그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네. 95% 이상의 핵심 지표가 지금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은 올해 뭐 중국이 4분기에 뭐 들어오면 600억 뭐 안 들어오면 500억 정도 보고 있지만 연간 5편 6편 중국에 팔면 또 다른 500억이 창출될 수 있는 회사예요. 이게 또 다른 500억?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고 여전히 그 기대감은 극히 낮아져 있긴 하지만 중국이
참 저도 이런 표현 써서 스스로 항상 이제 세미나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래곤이지만 날개 한쪽만 피고 날른 거예요. 이건 넷플릭스로. 중국이 펴져야 두 날개가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비상이 보일 거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날개 하나로 배치기 그냥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 저도 네. 그때 그 강의하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이란 날개가 언제 달리냐? 그 시그널을 뭘로 볼 수 있냐? 바로 시진핑의 방한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얘기까지 하고 다니는 건데요. 네. 모르는 거죠, 정말. 네, 이게 될지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비재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이제 방송 동시 방영을 원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 쪽과 그다음에 이제 게임 판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과 게임점. 그리고 이제 전세기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면세점 화장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전히 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가 뭐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아직 변한 게 없어요. 이 말은 즉슨 물론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이 세 가지 요인의 재개를 사실 연계시킬 필요성까지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방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한설이 있었을 때 그럼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실제로 4월에 컨텐츠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뭐 저기 호텔 신라 방뺏 뭐 취소했다 얘기 네.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주가가 다시 그때 통으로 빌렸었죠. 호텔 신라 프레지던셜 슈잇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콘텐츠 쪽은 이렇게 좀 보고 어떻게 광고도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 광고 좀 듣고 갑시다. 그럴까요? 우리도 광고 좀 해야지.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업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